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1,400원대의 환율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 지금 1,400원 타치한 거는 이거는 일시적인 이벤트성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1,400원대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1,100원, 1,150원대의 모든 재산들을 다 달러로 바꿨거든요. 원화에서 달러로 집한돈, 차판돈, 또 퇴직금 이런 것들 다 이제 컨버트를 했는데 그 뒤로는 한 20% 이상 수익이 난 거죠. 앉아서 굉장히 솔리드한 그런 수익이 난 거라고 보고 있는데, 1,400원대에 올라가게 되면 또 못해도 한10% 정도 더업 되는 거고, 또 제가 늘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1,300원대 이하, 그 1,200원대의 달러 원 환율일 때는 무조건 달러 사라 말씀드렸고, 지금 그 대부분 작년에 보면은 SVB 사태 이후부터 그때 1,400원대 한번 찍었지 않았고, 이벤트성이죠.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1,300원대 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는 깔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솔리드한 수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서 되게 이벤트성으로 올라간 거는 빨리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솔리드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 수익률들이 많이 올라왔죠. 시장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 뭐냐면, 왜 달러를 예수금으로 두고 채권을 사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늘 했었어요. 저는 미국 채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 채권이 위험 자산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한 사안이 터지게 되면, 뭐 굉장히 전쟁 상황이 되게 되면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국채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미 국채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격이 아니라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안전 자산이 아니라 지금 위험 자산인 거야. 사람들이 주식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한3% 정도 떨어진 상태잖아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같이 가요. 제가 이 로직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들었는데,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개인들은 채권 투자하지 마시라. 특히 ETF, TLT, TMF 이런 거 하지 마시라. 굉장히 어렵다, 예측대로 가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은 야 저는 뭐랄까,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은 금리가 이렇게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거는 지금 정말 채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LT, TMF 뭐 이런 거, 그 이제 엔화를 이용해서 일타쌍피 하려고 했던 분들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LW인가요? 진짜 위험한 건데, 한국인들이 작년 4분기 때인가 되게 많이 매수를 했어요. 매수한 이유는 뭐냐면, 리서치나 뭐 이런 월가 이런 데서 BOJ 일본 은행이 금리를 내년에 올릴 거기 때문에 엔화는 평가 절상이 될 것이다, 엔화 가치가 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국채 금리, 기준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은요, 진짜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손 대지 마세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 굉장히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많이들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투기. 투기를 하시는데, 진짜 여기는 신의 영역입니다. 제가 왜 주식시장에서 23년 있었고 중국 대회에서 3위 입상됐던 사람인데 왜 하지 말라는 게 많겠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까부는 데가 아니야.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는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분산 투자 영역이 아니거든요. 까불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는 손도 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채권 투자, 옛날에는 안전 자산, 안전 투자하고 뭐 고정 금리를 받는, 편하게 받는, 수취라는 뭐 이런 시장이었지만, 이미 2년 전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위험 자산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볼 때는 채권은 안전 자산이고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 배웠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막 마코이치 이론도 배우고 뭐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를 좀 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진짜.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월가라든가 유튜브에 있는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깨질 수밖에 없어요. 또 시장에 처음 계속해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계속 깨지, 앞으로도 계속 깨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이 투자 시장에서 이런 헛발질을 통해서 잃어버린 수익들을 누가 가져가냐면, 기관들이 가져가거나 다른 현명한 사람들이 갖고 가겠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이 금융시장에서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세가 막 들어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세요. 이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까? 아니면 던지입니까? 제가 그 뭐 게시판 같은 데를 좀 오랜만에 들어가서 봤는데 investing.com에 이로써 뭐 3기 랠리? 뭐 사이클? 빅사이클? 이걸 종료합니다. 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만약에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뭐 전쟁이 터질랑 말랑한다, 위험하다, 무섭다 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사야지, 안전자산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던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위험자산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비트코인은 늘 반토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한테 있어서 변동성이 가장 큰 쥐약이다. 테슬라 손절 막 그 엄청나게 많은 인증샷들이 막 인터넷에 막 올라오고 레딧에 올라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변동성을 못 견디는 거야 사람들이.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그 비즈니스를 이해를 못하고 또 그냥 트레이딩적으로 단타적인 마인드로 들어가니까 가격이 빠지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거가 똑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배터리 시장이 뭐 원래도 중국이 세계 1위였죠 점유율이.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유율은 중국이 다 가져갈 것 같고 제가 비슷하게 보는 상황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LCD 시장이에요. LCD 시장. LCD 시장이 원래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한 엄청 신한 시장이었는데 일본하고. 근데 진짜 너무 빠르게 한 3년 최근 3년 말고 그 한국이 LCD 시장의 그 주도권을 잃어버린 게 3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확 줄어들더라고. 한 자릿수로 확 줄어들. 지금 한 자리 되겠죠? 중국에 있는 LCD 공장들 삼성 거 뭐 LG 뭐 이런 공장들도 다 중국 기업들이 뭐 다 가져갔죠. 진짜 너무 빠르게 순식간에 막 사라졌는데 배터리 시장도 배터리 점유율도 글로벌 마켓 쉐어도 중국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기술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가성비, 가격대 기술 뭐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상품성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점점 자동차에 있어서 중국 비중은 더 늘어나게 될 것 같다. 다들 착각한 게 뭐냐면 기술이 우월하면 사람에서도 우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이 우위에 있던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80년대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기술 열의에 있던 한국 기업들이 그걸 막 다 따라잡고 더 앞서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술 하나만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 시대이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 하나 사면 5천만 원 정도 막 하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이라는 게 이게 비싼 차예요. 미국에서는 비싼 차의 기준이 4만 달러 이상의 차를 럭셔리카라고 보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이거는 저 1천만 원 이상 내려줘야지 뭔가 상품성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시장들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한 화두인데 이제 그런 트렌드를 한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못 잡은 거야.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간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가 조금 팔린다, 뭐 한다, 세계 뭐 8위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이 커질수록 그 점유율은 밀리게 될 거예요. 가격적인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가 이야기했던 게 25,000달러짜리 차를 막 얘기했었는데 지금 거의 자꾸 뒤로 가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안 할 것 같다. 테슬라가 저가 차량을 출시를 안 하거나 늦추거나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저가 차량들을 내놔도 중국이랑 그 마진 경쟁이 안 돼요. 마진 경쟁이 안 되면은 전체적인 그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리거든요. 떨어뜨리게 되면은 주가도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탕물 피 튀기는 이 아래쪽에 격전지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 거지. 게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로보택시 뭐 8월 달에 이게 뭐 나온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또 봐야 돼요. 이제 그 누구냐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 5년 정도 뒤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년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아 일론 머스크의 8월 달 출시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 믿고 지금 막 배팅 이건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제가 생각한 거는 모델 3나 모델 Y 정도 이 정도 가격대 차를 제품 믹스에서 제일 하단으로 놓고 이제는 자율주행 FSD 이쪽으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테슬라를 따라올 기업이 없고
뭐 빅3라든가 그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쪽들도 포기를 했고, 유럽도 뭐 거의 전기차조차도 지금 포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율주행은 언간생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부분들은 따라올 기업들이 한국에 당연히 없고 일본에도 당연히 없고, 그러면 이제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한 적어도 5년 이상의 앞선 그런 기술을 가지고 풀셀프 드라이빙을 이제 런치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겠다, 로보택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약간 고급화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저렴한 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거기다가도 똑같이 FSD 그리고 중간 가격대인 모델 3라든가 Y 이런 데다가 그 FSD 동일한 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물론 서비스의 차이는 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제일 비싼 뭐 그 모델 S라든가 더 비싼 사이버 트럭 이런 차량 뭐 가격 비슷하죠. 이런 차량들에 들어가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 저렴한 차에도 들어가면 이게 차별화가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풀 셀프 드라이빙을 밀고 가지 않겠나,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 결국에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높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중국이 못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중국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은 모르겠어. 근데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풀 셀프 드라이빙 그 축적된 기술도 있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축적된 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공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그 테슬라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수많은 혁신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해. 요즘 출시되는 중국 전기차들 보면 되게 놀라운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율주행은 많이 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율주행이 한국이라든가 미국, 유럽 기업들보다 밀린다고 생각은 들진 않더라고요. 중국차들 보면 진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달러원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한 게, 자율주행도 안 되는 차를 포기를 했잖아요. 그게 잘한 걸 수도 있고, 근데 한때 주주로 볼 때는 좀 아쉬운 측면도 좀 있고. 그러면 애플은 차세대 먹거리를 어디서 찾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진짜 매력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국채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근래 들어서는 국채시장의 국채시장의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어요. 근데 발행시장 같은 경우에는 응찰률 같은 거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응찰률 이거밖에 안 나왔어 막 별의별 얘기들 하는데, 지금은 그 응찰률 그 발행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유통시장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유통시장에서 더 빠르게 매크로라든가 시장 분위기들 바로 반응을 해서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발행시장이 유통시장에 팔로우하는 후행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발행금리가 어떻다, 응찰률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후행적인 거야. 그냥 지금 움직이고 있는 10년물 미 국채금리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거지.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와 10년물이었나 20년물이었나 2.332%인가 응찰률 나온 거 보고 나서부터 느끼는 게, 야, 내가 여의도 있을 때, 현업에 있을 때는 이게 4대1? 뭐 4.5대1?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응찰률이. 지금 2.3이면 진짜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가 너무 많이 이제 풀려나오니까 글로벌리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당국이 인텔하고 AMD에 대해서 약간 스파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의 그 공급 사슬,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 두 기업들을 퇴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다시피 이제 그 인텔이라든가 AMD라든가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편에 드는 회사들인데, 점점 이제 따로 국밥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가는 것 같고, 미국은 미국대로 가는 것 같고, 다음 타자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애플하고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많은 분들이 이제 꿈을 꾸는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의 미래는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스페이스X도 있고 뭐 ESS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뭐 별의별 비슨 다잖아요. 통신도 있고 뭐 그런 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업이 자동차다.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된다.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플랫폼을 더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자동차 안 팔리는 거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안 팔린 거잖아요. 미국이 지금 GDP가 높다고 하고 올해 뭐 3.2% 3.4% 뭐 이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뭐 IMF였나 세계은행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뻥 GDP.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뻥 GDP다. 이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GDP 올라간 거는 파월이 한 얘기예요. 파월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파월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GDP를 마사지 시키고 실업률을 마사지 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물타기란 거지, 물타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잘 안 되고 뭐 불황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 이민자들이 전기차 같은 비싼 차를 5천만 이상 되는 차를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막 지금 제가 중남미 여행을 하면서 본 풍경이 뭐였냐면, 멕시코에서 특히 많이 봤는데, 가방 하나 들고 뭐 머리 이고 아프리카 복장을 한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땡볕에 모자도 없는 상태에서 막 가방 하나 이렇게 메고 산길을 올라가는 거야. 아스팔트 따라서 막 이렇게도 하고 히치하이킹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미국으로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미국에 넘어왔어. 땅땅땅땅 이민 합격 허가 이제 받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차를 5만 달러짜리 전기차를 살 여력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소비가 어때면서 볼 때는 굉장히 이원화되고 있다. 요즘 들어서 많이 팔린 거는 가성비, 저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이게 소비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연준은 굉장히,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그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부와 그 연준과의 그런 뭐랄까 코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재무부는 지르고 있고 돈 막 쓰고 있고 이민 막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뭘 유발하냐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그걸 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아랫단에서는 되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를 이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 뭔가 이제 무너질 것 같고, 근데 지금 재무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벌리니까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너무 완만하게만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인플레이션이 막 예전처럼 막 5% 막 올라가서 막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금리 인상 못 해요. 자기 얼굴에다가 어떻게 먹칠을 해요. 금리 인상 못 하고 금리를 아주 늦게 내릴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자면 작년에 파월이 구두개입으로 100BP를 확 내렸었는데, 그런 전략을 또 쓸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전략 선에서 움직이지 기준금리 자체 5.5%에 있는 기준금리 자체를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더디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음 되게 힘들다. 연장선상. 한 2주 사이에 막 선거도 있었고 나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진짜 웃긴 일도 재밌는 일도 참 많았는데, 야 한국이 저런데도 진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지금 예전에 잘 돌아가다가 지금 잘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라의 국운이 약간 뭔가 쇠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찝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내일 이제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고요. 갔다 오고 나서부터 다시 마나우스라는 도시에 와서 좀 쉬었다가 베네수엘라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베네수엘라를 포기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서 치안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좀 위험한 지역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폴리스 체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은 늘 체킹을 당하고 막 가방 다 꺼내가지고 막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경찰들이 한 달에 버는 월급이 5불이래. 5불. 5불에서 10불. 그 얘기를 좀 듣고 나서부터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5불이면 시급도 아니고 한 달에 5불.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베네수엘라 출신 경찰이었던 사람이 여기 지금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본인 얘기를 해요. 나 원래 경찰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온 지가 한 9년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는 건 뭐냐면 너무 뇌물 같은 거를 많이 요구를 하니까 20불 30불씩 줘야 되거든요. 협조 명목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 얘기로는 지금 그런 비리가 너무 많고 원성도 많아가지고 폴리스 체험을 많이 없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많이 없앴어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베네수엘라 가면 3000km 이상을 4000km 정도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콜롬비아가 이제 마약으로 유명하니까 콜롬비아랑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마약 문제가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거기는 10km마다 검문이 있대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막 4000km 다니면 400번 정도는 막
체킹을 당해야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싫고 또 제가 다리를 좀 겹질려가지고 3박 4일짜리 그 호라이마산이라고 하는데 트레킹을 하는 게 지금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가 겹친 상태에서 다리 겹치는 건지 볼리비아에서부터 겹질렀는데 이 겹치는 상태로 운전하는 제가 2주 동안 막 미친 듯이 하고 다녔던 것도 참 약간 강행군이기도 했는데 여기 와서 좀 걸어보고 하니까 아직도 뻐근하고 되게 안 좋아서 그러면 베네수엘라 가는 큰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호라이마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산 그 지역들인데 거기를 못 가게 되면 지금 당장 갈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가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또 거기까지 올라가는 브라질 174번 도로가 또 인디언들 원주민들 보호구역인데 거기를 낮에만 다닐 수가 있어요. 밤 5시 이후가 되면 못 다니거든요. 만약에 그 거리를 그 도로를 주파를 끝까지 못 하게 되면은 보아비스타라고 하는 도시까지 못 가게 되면 6부터 10시간 정도 거리인데 못 가게 되면은 갇히는 거예요. 그 도로에서 못 빠져나가고 그러면 거기 이제 인디언들이라든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강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산 넘어 산이에요. 근데 다행히 도로는 아스팔트로 잘 깔려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 베네수엘라 친구 한 얘기가 너 새벽 4시에 여기서 출발해라. 그래서 어떻게든 2시나 3시까지 오후 2시나 3시까지 보아비스타라고 하는 차로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 도시에 도착을 해라.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리스크를 안고 움직인 것도 그렇고 그럼 만약에 제가 그 베네수엘라를 못 가게 되면 옆에 있는 나라 기아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죠. 왜냐하면 석유가 2020년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었던 나라가 지금 올해 35,000불까지 튀는 나라거든요. 35,000불 우리나라 GDP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불을 다 누가 갖고 가냐면 정치인들이라든가 경제 관료들이 다 갖고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도 가난한데 물가는 또 폭발해가지고 콜라 하나에 막 7,000원, 8,000원하고 막 이래 미쳤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면은 좀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하고 나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이 나라들이 다 보면 수리남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도 그렇고 이 나라들이 다 도로 상태 안 좋아가지고 차로 내 차로 다니는 게 제일 편하지 막 대중교통으로 다니게 되면 되게 힘들 거긴 하거든요. 약간 진퇴양난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글 갔다고 나서부터 다시 생존 신고를 한번 하고 이거는 관광이니까 뭐 그렇게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관광이니까 그렇게 뭐 힘든 건 아닌데 일단 모기한테 한 2, 300군데를 5일 동안 뜯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아마존 왔으니까 아마존을 보고 가야 되겠다 생각 들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또 산림 파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동물들이 많이들 사라졌대요. 많이 도망가고 안쪽 밀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가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많은 걸 봤지만 특히 물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굉장히 사막화된 곳도 굉장히 많고 나무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게 진짜 실제 다녀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봐요. 영상으로도 드론으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좀 많이 자주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남미는 진짜 힘들어요. 진짜 내가 여행 다닌 것도 힘든데 영상을 찍고 이렇게 다닌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지금 제가 1일 1영상을 지금 4년 동안 하면서 남미 오면서 많이 끊겼어요. 지금도 한 5일째 지금 끊긴 상황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건데 영상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남미는 진짜 모든 게 힘든 곳이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은 지금 4월이다 보니까 벚꽃도 되게 이쁘고 이제 겨우내 이렇게 숨죽여서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던 분들이 많이 나가서 막 벚꽃놀이 하시고 막 여기저기 다니시고 골프도 이제 치러 다니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굉장히 보기 좋고요. 저도 남미 여행 힘든 남미 여행 불과 2, 3주 전만 해도 진짜 고산병에 시달렸던 막 설사를 열흘 동안 하고 막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밀림이야. 제가 뭐 배드버그라든가 모기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데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바퀴벌레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글로 들어가면 진짜 어떤 것들이 펼쳐지게 될까. 아나콘다랑 악어랑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모기한테 2, 300군데 뜯길 게 제일 가장 지금 두려운 제 가장 싫은 상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인사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영상은 계속 끊겨 있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그런 느낌도 있고, 여행 영상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시거든요. 또 여행 영상 보시면 많이들 안 보시는데, 여행 영상에 제가 간 곳에 그 시장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투자에 대해서도 식견을 또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정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